people are taking a stroll or enjoying bike rides along the peaceful Han River, the major river flowing through the heart of Seoul. These bridges that cross the river light up colorfully at nighttime, but for some, it's a crossroad of life and death. I'm standing here on the Mapo Bridge right now. The bridges over the Han River are also known as the suicide hotspots in the city, as around 500 suicide attempts are reported every year. You know, people stand here for different reasons and contemplate taking their own lives, but who's the last person they talk to before they make their lonely decisions? Yes, 네, 생명의 전화입니다. 예, 저는 그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상담원 이은미입니다. 한강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위기전화, SOS 전화를 받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담원 선생님들께서는 다 각자 뭐 소설가이신 분도 계시고 뭐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낮에는 그런 자신의 일을 하고 저희는 이제 야간에 와서 밤새워서 교량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후 9시부터 와서 그 다음날 9시까지 12시간 정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 total of 75 phones are installed at 20 bridges over the Han River. Lee is one of the six counselors who answered the phone. 제가 그 8년 전에 국회 방송에서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부동의 1위였어요.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자살 예방하는 생명사다리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 생명의 전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봉사를 좀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상담원으로 시작한 거는 8년이 됐고요. 여기 SOS 상담 전화를 받은 거는 6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면 ARR 생애 위기 상담사 과정이 있어요. 그 자격을 받은 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전화 걸어온 내담자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열심히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마음을 돌려서 무사히 대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안심을 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금방 기억에 남는 분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한강 교량까지 온 청년이에요. 대학 입시도 잘 안 됐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한강 교량까지 무작정 오셨대요. 바로 그렇게 투신하는 그런 실행에 옮기지 않고 전화기가 보여서 겁나기도 하시고 해서 전화를 하셨대요. 굉장히 많이 우시고 저하고 그래도 얘기 많이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가시겠다고 다짐해 주시고 간 분이 계셔요.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아마 지금쯤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소리) 딱 전화를 하시면 무조건 죄송해요 이런 말부터 먼저 하세요. 그냥 이런 나라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괜찮아요. 가슴이 복받쳐서 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세상이 화가 나니까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누구도 그분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경청과 공감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많이 듣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힘들어요. 매번 전화를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전화가 걸려오면 이제 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당신은 오늘 밤 비극적인 인생을 끝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심인데 전화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죠.
처음에 울면서 전화하신 분이 돌아가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끊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건가요? 친구분을 부르실 건가요? 부모님을 부르실 건가요? 이런 걸 다 물어봐서 정말 안전하다는 거를 확인해야지만 전화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제 전화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 있죠. 매번 올 때마다 걱정되고, 나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할까 봐 너무 내가 능력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도 내가 한 분의 생명을 살렸다.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도 매번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동료 상담원분들 서로 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챙겨주고 선생님들 때문에라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 이렇게 조명을 받을 때가 있는데 늘 죄송한 게 전화를 받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방재난본부, 그 구조대원들, 한강 위에 그 배를 띄우고 또 한강 다리 위로 달려와 주시고 뭐 3분도 안 돼서 금방 달려와 주시거든요. 한강에 20개 교량이 있어요. 거기에 75대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유지 보수하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희 상담원들 지원해 주시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그거를 다 도와주세요.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그거 감사하다고